모든 걸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. 제 편인 것 같아요. 끝없는 하늘? 전부예요. 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엄마 보고 싶다.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? 배고플 때요. 사먹는 김치 먹을 때? 지금도 생각나네요. 배탈 났을 때? 아플 때? 어머니 사랑합니다. Love you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Thank you, mom. I love you. 내가 너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? 그건 엄마 고마워. 그럼 어떡해. 사랑해요. 어렸을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노예신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이때 내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먹었더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미사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왜 지티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알려서기 나에게 화를 냈어 하자니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 다음에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러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 피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쯤 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